네,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보합권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CJ제일제당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KB금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코스모화학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무림 SP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조이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차장님, 이제 2500선이 바로 눈앞인데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시장이 지금 현재는 어떤 거시적인 환경은 뭐 좋진 않죠. 하지만은 어떤 그 개별적인 종목 이슈에 의한 유동성은 좀 강하게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종목별로 접근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뭐 고용 보고서 뭐 발표가 있어서 우선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불구하고 이 시장 그 미국 시장 본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요동은 치지 않고 혼조 마감을 했죠. 하지만 이제 전수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마찰 부분이 다른 어떤 긴축에 대한 이슈보다도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 가지 좀 불안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역시 뭐 달러 강세 기조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보다도 상승 부분에서 무게로도 모두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업종이 후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 매물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오늘도 있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좀 약간 변동성 장세가 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접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번 주에 또 미국보다도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 또 OPEC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가 변화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경제 지표나 이런 일정들을 꼼꼼히 챙기면서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중국 쪽의 변동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이어졌었던 이런 기술적 반등이 정도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쉽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미증시에서 고용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나왔는데 이 고용 관련된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 정도의 불안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상으로는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린다라고 해서 뭐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을 떠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 매수 기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환율도 좀 봐야 되고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시장이 너무 심각하게 빠지면서 장대 음봉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이 꺾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안한 정도의 조정은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장 전망에서 하락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너무 불안한 하락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눌림목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라고 한다면 전기차에서 나오는 건데 전기차가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가장 선두 주자로 나섰던 기업이죠. 근데 이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보급을 시작했던 게 2017년
2017년 정도가 됩니다. 2017년 정도가 되는데 이 폐배터리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업계 자체가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폐배터리 쪽에 대한 관심도 현재 시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긴 어렵지만 업종이나 종목을 잘 공략해서 매매를 해본다면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이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큰 폭이 아닌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봐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사장님. 네, 시대 제일제당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평가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업종이라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 안에서도 지금 현재 뭐 시대 제일제당은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가격 인상, 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공식품의 좀 판매 호조가 나온 상황에서 외형 성장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2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원가 압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켰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뭐 작년 그 2분기 시점 작년 대비해서 한 2.3% 좀 감소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하반기 시절 기대한다면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는 셀렉타죠. 이 셀렉타의 SPC, 그러니까 농축 제조단백에 대한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마진 개선이 좋게 나와주고 있다는 점도 저는 여러 사업 부분을 통해서도 눈에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중국 쪽에서 사료용 어떤 아미노산에 대한 수요 부분이 좀 좋기 때문에 이 시대제일제당의 지금 현재 분위기상 여건상은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전에 우려됐던 부분이 너무 기우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진 방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역시 리오프닝이 됐을 때의 그런 수요 호조 부분도 부가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제일제단 같은 경우에 지금 내 음식료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을 잘 지켜낸 CJ 제일제당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제가 방금 전에 이제 폐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후에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앞으로 재활용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법안을 마련한다든지 관련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법안이 마련이 된 상태고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발맞춰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LG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이라든지 SK그룹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던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몇몇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산코발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황산코발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 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황산코발트 외에도 이산화 티타늄 쪽에 대한 매출이 가장 컸었던 기업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양극재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활용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 쪽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관련해서 재활용 사업에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회수 사업에 뭐 159억 정도 신규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런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통해서 추출된 소재들을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에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래서 양극재를 만듦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서 계열사 자체의 그런 일원화적인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적인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뭐 안 좋은 업종들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폐배터리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유독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군이고 그 안에서는 코스모학 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코스모화학 관련주로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